네, 뭐 인사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도 의원 은수미를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많아요. 네. 잘 모르세요. 일단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중원에서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은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됐던 그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이후에 저희랑 지난해 3월에 진행했던 인터뷰가 폭발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 때문에 도움 많이 네. 받았는데. 그 뭐 인터뷰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께 관심의 대상이 되셨는데 예. 어떠신가요? 좀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여튼 끝나고 내려와서 이제 의원실에 갔더니 갑자기 후원하시겠다는 네. 분들이. 아, 눈으로 보이는 결과. 그러니까 네. 계속 전화가 올려돼서 무슨 전화냐고 물어봤더니 후원하시겠다고 네네. 전화들을 하신대요. 네. 그래서 참 놀랐고 네. 또 하나는 사람 마음이 비슷하구나. 네. 내가 간절하고 절실하면 상대도 간절하고 절실했었던 네. 거구나. 그래서 많이 아프고 어려운데 어쨌든 조금은 세상을 바꾸고 싶은 희망을 네. 찾아야 되겠다는 간절함 네. 이런 게 좀 서로 맞닿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의원님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상상을 못했죠. 왜냐하면 네. 필리버스터를 적극적인 이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네. 것도 아니고 의원들께서도 많이 부담스러워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순서가 또 그렇게 된 것도 어쨌든 저나 김강진 의원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고 네. 무너져도 싸우면서 무너지자. 어떻게 우리가 무너지면 더 힘들어지는 게 국민인데 네. 우리가 그냥 포기를 할 수는 없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드렸지만 어쨌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했던 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김강진 의원은 워낙 그쪽 전문 상임이니까 네. 이제 준비 없이 그냥 버텨주기. 네. 저는 다른 의원들 준비하시는 동안 어쨌든 그 사이를 버텨줘서 네. 어쨌든 며칠이라도 필리버스터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김강진 의원 덕분에 한 네다섯 시간 벌었고요. 그 사이에 준비하고 올라갔고 네. 할 수 있는 뭐 원래 생각했던 말들 하던 말들 그냥 하고 그러면 뭐 면피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미안함을 좀 가셔보겠다 이 정도 생각이었어요. 네. 전 상상을 못했어요. 전혀. 네. 10시간 18분 동안 예. 진행됐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예. 뭐 예전에 노동 문제를 연구하실 때도 현장에 매우 강하셨고 예. 지금 국회의원으로서도 본회의장이라는 현장에 매우 강한 모습을 어떻게든 보여주신 건데 네. 어떻게 자평하시나요? 아, 의원으로서 자신의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모습 오늘 10시간 18분 동안의 모습 글쎄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한테 뭐 조금이라도 세상에 기여할 능력이 있다면 네. 좀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번 네.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크게 쓰였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방식으로 쓰였으면 좋겠는데 뭐 그 정도의 능력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에는 잘 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 그 어쨌든 뭐 보기보다는 네. 체력도 강하고 아 예 그렇죠. 아 매우 강렬한 체력. 예, 예 그런 걸 보여주셨죠. 잘 쓰였다. 네. 너 잘했다 이런 생각을 나중에 했죠. 네. 그 본지 그러니까 딴지일보의 유일한 경쟁지인 조선일보, 조선일보의 TV 조선이 우리 은수미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보고 감동한 나머지 요실금 팬티까지 입고 장시간 기록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경이로운 창의력을 뽐냈습니다. 그 경이로운 창의력에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정말 놀랍네요. 네. 아, 그런 생각을 하는군요. 네. 저는. 어제 걱정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어제 네. 6시부터 물을 안 먹고 네.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네. 걱정이 되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얘기를 할 때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럼 그 전부터는 물을 마시지 말자. 네. 그래서 한 6시부터 계속 물을 안 마시고 한마디로 물을 다 뺐다고 보시면 네. 돼요. 네. 뺐고. 우석 서서 이제 간혹 물을 마시면서 하니까 뭐 요실금 팬티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던데요. 네, 그 뭐랄까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만 보는
맞아요. TV 조선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볼 수 있었던 대목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얇아서 네. 좀 아파요. 너무 네. 얇아서 네. 삶이 그런 건 아닌데. 네. 오늘 이제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사회가 불안한데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겠냐. 국민의 희생 뒤에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냐며 책상을 내리치고 말을 멈추면서 격노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은수미원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좀 위로의 한마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격노.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네. 너무 놀라셨죠? 네. 좀 기가 막히셨을 네. 거예요. 설마. 야당은 사실은 굉장히 무시하셨거든요. 네.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이런 대테러 방지법 같은 경우도 총선에서 이기기 어려워서 하는 건 아니시고 네. 야당에게는 당연히 이기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뭐 주도권을 잡고 누구 말대로 장기 집권 정리약을 하시든 네. 뭐 이런 과정으로 네. 생각을 하셨는데 정말 의외의 네. 생각지도 않던 네. 감히 야당이 감히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종종 감히 야당이 이런 네. 일들이 생기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면 뭐 종종 또 이후에도 은수미 의원님에게 위로받을 일들이 예. 또 생기겠네요. 예. 네. 자, 그 이후에 김무성 대표도 또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김무성 대표가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26일 날 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는 끝날 거다. 자신은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대로 이 결과는 야당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거다. 매우 자신감 있는 표현들을 해주셨는데 그 자신감에 한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네. 알면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할 때 특히 의원들이 하려면 3월 10일까지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선거구 획정을 못한다. 그러니 결국 자연스럽게 26일 뭐 그 이후면 끝날 수밖에 없다. 오케이. 제가 뭐라 그랬느냐면 저도 싸우면서 지자. 네. 그러면 그게 설령 네. 그 사이에 물론 좀 더 이렇게 협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 저도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다. 네. 희망을 가지면서 무릎을 꿇는 것과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것은 다르니까 네. 이번에는 그 희망을 가지면서 무릎을 꿇자 대신 네. 우리가 먼저 꿇는 거다. 네. 국민이 꿇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두고 보자. 그러니까 두고 보자는 사람 치고 네. 무서운 사람 없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를 거다. 저는 이번엔 대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느냐 못 시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그 이후 통과시키든 통과를 시키지 못하든 간에 그 이후에 함께 싸울 뭐라 그럴까 희망 네. 마음 뭐 하여튼 엄지 걸기 네. 뭐 이런 게 생긴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네. 잘 못 보시는 것 같죠. 그러면 어떻게 보시나요? 그 새누리당이 뭔가 협상하고 국민들의 일부의 여론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관련해서 반영하고 뭐 좀 자유롭게 좀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시나요? 유인님께서 보시기엔 약간의 기대는 뭐 없지는 않은데 네. 약간이죠. 그러니까 협상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필리버스터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막지 못한다면 최대한 독소조항이라도 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혹은 이제 정의화 의장이 혹여나 직권상정이라도 좀 네. 다시 고려를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약간의 기대 이외에는 없고요. 네. 사실은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잘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뭐 불가피하게 약간의 변화는 네. 있지 않을까. 네.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분들도 초당적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새누리당 빼고. 네, 새누리당 빼고. 그러면 전망은 나름 좀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신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뭐 며칠밖에 안 남았지만 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고 네. 그 이후의 길을 찾자라는 거죠. 그런데 네. 최선을 다해서 같이 싸우면서 있으면 사실 길은 전 열린다고 생각해요. 뭔가 또 길이 나올 겁니다. 네. 오늘 그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공천 받으려고 그런 질문 받으셨잖아요. 예. 무엇보다 이제 그걸 경계했던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 좋겠다. 이제 부각되고, 아이고 됐네.
나도 좀 해봐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 새누리당 쪽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저는 전혀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봐요. 요즘 새누리당의 분위기를 보면 완전히 앞으로 나란히. 네. 무슨 이런 초딩도 아니고. 네. 그게 그렇게 된 지 한 6개월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보면 알아요. 네. 예전에는 새누리당 내에서 다른 의견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의 말 한마디 왔다 갔다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으면. 네. 법안소위에서. 네. 이 사람이 유령 같아요. 네. 청와대에 전화하고 오지라는 얘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 걸로 봐서는 저는 유승민을 이 목을 자른 이후. 네. 더, 네. 더 경직돼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없다고 봐요. 지금 제가 아까 공천 받으려고 그런 거냐 뭐 이 말씀 잠깐 드렸는데 그리고 그 밖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뭐 김밥을 사오자 뭐 비빔밥을 먹으러 가자 뭐 그런 얘기들 때문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두 부류 누가 더 얄미우신가요? 안 얄미워요. 네. 다만 좀 아쉬운 건 네. 어쨌든 국회에서 같이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동료인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자체를 낮추는 어쨌든 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당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표현이나 언행을 한다는 게 좀 네. 아쉽고요. 네. 뭐 새누리당 답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긴 하지만 네. 그런 점은 향후에 야당이 좀 리더십을 가지면서 바꿔나가야 되겠죠. 감히 네. 그런 얘기를 할지 못하도록. 그 아마 10시간 18분이 뚜렷하게 기억나시는 편인가요? 어떠신가요? 지금 되돌아보면. 그냥 얘기를 하고 있었다 읽으면서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뭐 각주 달듯이 설명하고 네. 그랬었다는 기억만 나요. 그럼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여쭙고 싶은데 그 중에 뭐 구체적으로 생각나지는 않겠지만 은수미연이 10시간 18분 동안 하면서 아주 결정적으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한 장면 정도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거의 이제 10시 그러니까. 9시간을 넘어서니까 약간 네.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네. 네. 혼미한 상황에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 체력이 갑자기 툭 떨어졌어요. 네. 사실은 더 할 생각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료가 남아있었는데다가 읽을 힘만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거였고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시간을 좀 더 길게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체력이 뚝 떨어져서 그래 이제는 정리를 좀 하자라는 네.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고개를 들었을 네. 때 온갖 생각이 그냥 이렇게 쫙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참 어려운 사람들 그 속에서도 어떻게든 희망을 갖고 싶어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우리 저희 행동을 보면서 조금은 웃을 수 있었을까 네. 하여튼 그리고 가슴도 많이 아프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의원분들이 건강하신 분들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아주 열심히 해야 되는 과정인데 오히려 지금 대다수의 의원들은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들어가 4년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그 지점에서 은수미 의원은 많은 분들에게 매우 건강한 의원이다. 의정활동을 맡겨도 충분히 헤쳐나갈 만한 어떤 자질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각인시켜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 네. 그렇게 보셨으면 네. 다행이고요. 그런데 네. 저 역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국회에 들어와서 저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아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시나요? 그러면 당선되기 힘들다. 아. 제가 가장 많이 들은 게 지역에서는 이 세월을 일본 닭을 달고 달지 말아라든가 네. 혹은 강하게 비추면 안 된다라든가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필리버스터에 네. 뭐 첫 번째 주 번째 이렇게 해놔서 안 된다라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려의 말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표를 얻기가 되게 힘들다. 네. 근데 저는 지역 경험이 좀 달라요. 네. 제가 해보니까
중원의 분들이 전 되게 좋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네. 마음을 얻는 그 순간 사실은 제가 원하는 많은 것에 대해서 혹은 저의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라는 것을 좀 느끼는데 네. 문제는 그것이 좀 쉽진 않아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의 패턴, 기존의 패턴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세월 리본을 달고 네. 돌아다니는 것과 네. 달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틀림없이 저한테 이렇게 그거 왜 달아? 이렇게 네. 얘기한 사람 있고 심지어는 우리 지지자인데 시체팔이라는 말을 하세요. 아. 그리고 그분 앞에서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지지자가 네. 어르신들인 경우는 그냥 이렇게 부둥켜 안으면서 네. 아유 DJ 대통령은 손 잡아주셨을 것 같은데 뭐 이런다든가 네. 그러면 금방 그러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납득을 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은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어쨌든 하나의 도전인 거죠. 그래서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나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누구 말대로 90도 각도 혹은 그 이하로 인사를 하지만 우리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그게 결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네. 있고요. 제가 유권자가 21만 명인데 21만 분의 모두의 손을 잡는 게 저희 목표예요. 네. 지금까지 5만 명 정도의 손을 네. 잡은 게 아닌가. 그리고 90도 그 폴더 인사라고 하죠. 네. 90도 폴더 인사하면서 항상 당신의 주인, 아,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제가 무척 당당합니다. 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한 것이 상호 교감이 이루어지고 네. 전달될 수 있는 도전을 좀 해보고 싶어요. 좀 많은 분들이 박수도 치고 응원도 네. 하고 그 광경을 함께 지켜보고 감동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끝으로 이제 응원하고 박수치고 그 10시간 18분 아마 제가 이제 SNS나 이런 걸 보면 그 시간 동안 계속 같이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시간 내내. 그러니까 한 분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모니터 앞에 앉아서 쭉 지켜본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함께 지켜본 분들과 그리고 딴지일보 인터뷰를 사랑해 주신 그걸로 인해서 존재감이 부각됐었던 네, 아무튼 딴지일보 애독자분들에게 끝으로 이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약속드리는 게 있어요. 네. 언제 어느 때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네. 힘을 내시고요. 네. 제가 어쨌든 정치의 길에 서 있는 동안 항상 태산같이 버틸 거고 길을 낼 거고 그래서 그 길 위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저희 꿈이에요. 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한테는 아주 커다란 행운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응원하고 네. 포기하지 마시고 네. 제가 뒤에 혹은 제가 곁에 있겠다는 약속을 드려요. 네. 그 끝으로 이제 저희도 은수미 의원님을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네. 10시간 18분뿐만 아니라 왜 지켜봐야 될까? 은수미 의원은 이런 이유로 한 가지 이유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저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후에도. 한 말씀 해주시면 무슨 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세상은 물길을 바꿀 생각이니까요. 네. 그런 말을 아마 오늘도 했을 텐데 저는 더 이상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네. 누구를 밟 거다 혹은 누구에게 밟히거나의 경험 왜 다른 경험이 없는 삶을 사는 걸 지켜볼 수 없어요. 네. 적어도 다른 경험, 20대라면 사랑, 도전, 뭐 꿈, 열정 이러한 기억을 가지고 20대를 가꿀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세상을 만들어내는 혹은 그런 세상을 향한 구멍을 뚫을 거거든요. 네. 잘 뚫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네. 길이 열리면 그 길 위로 반드시 걸어가십시오. 네. 제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제가 여러분을 지켜볼 수 있는 네. 거죠. 그런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신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거 거짓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10시간 18분 함께한 분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제 막 알게 되신 분들도 예.
앞으로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아니, 중원에서도 그거 묻는 네.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제 중원에서 저한테 연락처를 남긴 모든 분한테 이제 전화를 네. 드리는데 한 번은 전화를 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선거 때만 되면 땅에 코가 닿도록 인사를 하는데 보통 선거 끝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경험을 자기는 네. 많이 했고 그래서 아, 이 여자한테도 또 속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한 번은 지지를 하겠노라라고 나는 마음이 먹었다 네. 한데 그래서 정말 부탁하는데 제발 초심 좀 잃지 마라 이런 네. 얘기를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제가 당선이나 되면 6개월 그리고 1년 단위로 당신한테 전화할 거다. 네. 이름도 알고 전화번호도 아니까 그리고 꼭 물어볼 거다. 네. 제가 변했던가요? 제가 더 나아졌나요? 네. 여기 대답을 해라. 그래서 만약 두 번 이상 당신 너무 이상하게 변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건 네. 내가 의원을 그만둬야 하는 그 시그널로 알겠다. 제가 그거 약속한다. 네. 그랬더니 어쨌든 그러자고 네. 그런 전화를 받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지켜보는 일만 좀 남았다고 네. 보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네. 안 되는지 저 비롯해서 많은 네. 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괜찮아요. 아, 괜찮으세요? 아, 이거 무슨 어떤 아, 의원으로서의 그런 멘트 아닌가요? 아니요. 네. 아니, 아까는 되게 피곤했어요. 정말 네. 이 병원에 가서 링겔도 한 대 맞고 네. 집에서 한 1시간쯤 잤는데 네. 제 사람을 좋아해요. 네. 사람 속에 있으면 힘이 나요. 그러니까 네. 대개의 경우 제가 사람 속에 있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괜찮은데 단 하나 새누리당과 논쟁을 한다든가 네. 박근혜 대통령과 뭘 해야 된다거나 네. 하면 이게 에너지가 빠져나가가지고 아, 네. 그때만 아니면 네.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아, 알겠습니다. 와우, 오늘 아주 뭐랄까 그 의원 자신에게 있어서도 매우 오래 기억될 만한 네, 날이라고 보여질 것 같은데. 네. 정말 놀라운 네. 날이었어요. 아무튼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예. 이제 에너지가 또 빠질 때쯤 네. 그때 한번 다시 예. 저희와 함께 만나는 것으로. 예, 정말 딴지일보 인터뷰 재밌어. 아니, 감사해요. 네. 전 그거 도움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러세요? 워낙 인터뷰가 잘 정리. 아, 근데 오늘 빈손으로 오셨죠? 예. 네. 아, 그렇구나. 네. 다음에는 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예, 더 뭐 즐거운 모습으로 한번 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